자기 제가 말로. 영상 파일을 계속 가지고만 있다가 네. 장 기자한테도 이 기자한테도 안 주고 끝까지 가지고 있었다가 언제 결정적으로 넘겨줬는가 하면 양평 고속도로 사건이 나면서 최종 결심을 한 겁니다. 저는 사실 이거를 가급적이면 안 터뜨리려고 그랬어요. 네. 근데 제가 책망을 했어요. 여섯 개 양평 고속도로권에 대해서 고향도 같으니까 우리가 고향이 양평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원토록 우리 후대가 보기에 그 양평에서 큰 업적을 누가 봐도 빛나는 업적을 남겨야 되는데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로 우리 고향에 먹칠을 해서야 되겠습니까? 했는데 답변이 제가 가짜 뉴스에 현혹됐다고 오히려 저를 또 그렇게 답변을 그게 해요. 언제 양평 고속도로 사건 그때 그 무렵이죠. 카톡 내용이 다 네, 카톡 있어요. 내용에 다 있는데 그런 건 카톡으로 제가 네, 카톡으로. 그러니까 이건 2차 면담 이후의 얘기네요. 네, 이제 카톡은 그렇죠. 올해... 꾸준하게 계속 이제 진행이 됐었죠. 예, 그 윤기준 교수 운명하실 때까지는 카톡이 간간이 됐어요. 네. 올해 9월까지 카톡이 이어지거든요. 양평 고속도로와 관련해서 굉장히 큰 논쟁을 펼칩니다, 목사님. 그거를 어떤 시인하고 인정하는 거는 잘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시인과 인정은 아니더라도 네. 뭔가 저한테는 무슨 뭐 카톨릭 신자들이 고해 성사하듯이까지는 아니더라도 저는 여사께 바라는 게 언론에서 알려지지 않고 언론에 대응하는 발언 말고 진짜 진솔한 얘기를 나한테 털어놓기를 바랬어요. 모든 네. 사안마다 아까 액세서리 얘기도 그렇고 그런데 다 이게 이제 속된 표현으로 입에 바른 그냥 다 그냥 뻔한 얘기도 나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진정성을 내가 느낄 수가 없고 양평 고속도로 건도 그냥 그런 식으로 반응을 그러지 말아라라고 카톡을 얘기했는데 예예 예,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게 없었습니까? 이제 정당한 거고 그 오히려 진보 좌파들이 너무 예민하게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그런 관점으로 이제 여기고 계셔서 아 이거는 심각한 거다. 그래서 내가 이제 영상 파일을 최종적으로 넘겨준 겁니다. 거기서 결심을 하신 게 도저히 안 된다. 네네. 내가 설득해도 안 되고. 제가 왜 그렇게 이렇게 영부인을 괴롭힐 일이 뭐 있겠습니까? 국정이 잘 되기만을 바라지 누가 퇴진당하고 탄핵당하는 걸 바라겠습니까? 고향 네. 사람이고 뭐 고향 후배인데 그리고 뭐 그냥 탄핵이라는 것도 그래요. 탄핵이라는 거는 국회에서 탄핵이 논의되고 가결되고 또 헌법재판소 넘어가고 그러는 과정에 국민들만 고통당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상당히 좀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네. 잘 되기만을 바라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제가 볼 때는 잘 될 수가 없는 정부인 것 같아요. 대통령도 그렇고 영부인도 그렇고 강요들도 그렇고 420명의 대통령실 직원들도 그렇고 모두가 다 부패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적인 사건이 고향인 양평, 네. 양평 고속도로의 종점 변경안. 네. 그거는 도저히 같은 고향으로서 그리고 또 목회자로서 네. 인정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네, 네. 이 파일을, 녹취 파일을 계속해서 들고 계시면서 이명수 기자나 우리 장기자 넘기지 네. 않고 있다가 네. 그 사건 터지면서 이건 안 되겠다 도저히 네. 그런 판단을 하셨다. 짧게 설명드리면 카톡 내용을 보면 목사님이 굉장히 강하게 질책합니다. 아. 그전까지는 그래도 영부인이니까 되게 예우를 차려서 말씀을 하시거든요. 네. 본인이 또 목사님이기도 하시고 분노한다 나는 양평고속도로권에 대해서 이건 나도 못 참겠다 이렇게 굉장히 강하게 질타를 하는데 네. 김건희 여사가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반발합니다. 네. 목사님이 이러면 계속 만날 수 없다. 그런 가짜뉴스에 현혹되시면 어떡하냐. 아니 만날 수 없다 그러지 않고 지금까지 그렇죠. 저와 나눈 대화가 의미, 다 무의미해진다. 의미가 예, 없는 예. 건가요?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죠.